강원도교육청은 올해를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수업복지와 시설복지, 진로복지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무산된 고교 무상급식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원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을 선진국형 교실복지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돈 안 드는 교육을 넘어 모두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배우는 것이 행복하고 형편의 구애됨이 없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수업, 시설, 진로 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투자. 저는 이것을 선진국형 교실복지로 이름 짓고자 합니다. 2014년을 선진국형 교실복지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감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진로 진학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역 특성을 살린 강원도형 특성화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접경 지역에는 군 특성화고, 강릉권에는 동계해양 레포츠고, 원주에는 산악 맞춤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권과 동해 삼척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지역 교육 지원청이 없는 양양에는 교육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무작위 추천 방식인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도 선진화 후추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 배정 방식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과 수업권, 평가권, 참여권을 강화하고 제2교직원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교육급식, 건강급식, 내고장 급식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무산된 일반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연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해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 한 차례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원규입니다.